안녕하세요. 제주 곳곳의 현장을 전해드리는 오민경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거고. 리포터님. 네. 잠깐만요. 제가 그거 금방 치워드릴게요. 잠깐. 피디님.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도 자연 그대로. 소중한 것들을 보존하는 방법. 네. 우리 같이 한번 배우고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제주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동참하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평안하실까? 오늘 차원 공방에 나왔습니다, 예. 자, 어떤 활동이 펼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일찍 나왔죠, 이. 네. 제주 공연하시는 건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연극 대사 모두가 또 제주어라는 사실. 아, 네. 저희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이주민들의 모임 해사기 탐나입니다. 제주어를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제주어 동아리 해사기 탐나. 이주민들로 이뤄졌지만 제주와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어 연극 등을 통해 제주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제주어 연극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과 함께 제주어 표현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도 함께 찾아봤어요. 우영파, 네. 양진. 네, 하영. 아, 네, 네, 좋습니다. 고세. 고세로 조사동 어미. 고세로 조사동 어미. 무슨 말인가요? 가위로 잘라버리면, 네, 가위로 잘라버리면, 네. 이것은 해사기 탐라팀이 직접 개발한 제주어 보드게임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오. 네, 이거를 계속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모아서 문장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신기하다. 보드게임을 통해 제주어 카드를 얻고 또 얻은 카드로 제주어 문장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각 칸마다 제주어가 쓰여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주민들이 제주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우리만이 뭔가를 그러면서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누구나 좀 쉽게 제주어를 좀 놀이랑 같이 접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팀과 좀 차별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했을 때 보드 게임을 만들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다른 데랑 좀 다른 색깔이었고 좀 더 우리가 이 뭔가 또 결과물이 나오면은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드 게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시대 진짜 좋다. 와, 저 학생이 저보다 제주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어땠어요, 제주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잘했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데 잘해요? 여기 이게 있으니까. 잘하게 됐어요. 네. 축하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주어 있어요? 이거. 보여줘요. 아시. 보여줘요. 아시. 동생. 제가 동생인데. 아니,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네. 동생이라서 아시란 표현이 더 와닿는다는 지윤이었습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또 다른 팀을 찾아갔는데요. 마치 공사 현장 같은 이곳. 하지만 가만 보면 다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팀, 제주의 돌담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주 돌담 쌓기 교육을 진행하며 사라져가는 돌담 문화를 지키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의 조환진 선생님인데요.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돌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겸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혹시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민경 씨가? 오늘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는 이번에 이제 돌담으로 뭔가 조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 쌓다 보면 사이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구멍에 맞는 돌을 골라서 딱 그 맞춰보는 네,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돌들이 좀 크다 보니까 큰 돌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구멍에 맞는 돌 찾아서 껴넣는 거 이 정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지면이면 한 10cm에서 뭐 20cm 정도를 땅을 파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돌을 놓게 되는데 이 쌓을 돌들에 대한 배치예요. 이거는 이제 낭조로 쌓는 겹담이거든요. 겹담이면 그냥 돌을 순서대로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쌓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맨 앞에 큰 돌을 놓고 네, 그거를 먼저 기초를 놓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놓을 돌은 중간 돌이 아니에요. 잔돌. 여기에 속을 채워야 되잖아요. 큰 돌 놓고 잔돌을 채워야 돼요. 이렇게 길게 안 생겨도 괜찮아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돌을 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그렇지. 그냥 넣어야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게? 오, 들어가나요? 더 얇은 걸로? 두껍다, 두껍다. 오늘 내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조금 더 얇은 돌을 선택해봤는데요. 드디어 쏙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갈 때 엄청 짜릿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짝 때리는 거예요. 살짝. 얼추 끼얹은 돌이 빠지지 않도록 망치로 더 깊숙이 넣어보는데요. 망치질 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짜잔! 제가 쌓은 첫 돌입니다. 어떤가요? 잘하셨네요. 아, 그동안 제가 또 눈썰미가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도움 없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돌의 생긴 모양에 맞춰 하나 둘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빈틈없는 돌담이 완성된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할 정도로 이제 돌과 관련이 깊잖아요. 다른 지역과 또 제주 지역 돌담의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 마침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돌담은 여기 구멍이 숭숭 있잖아요. 네. 제주도의 돌담은 외담이 대부분이에요. 외담. 예, 한 줄로 쌓아진 걸 외담이라고 그러고 두 겹 이상으로 쌓아진 걸 겹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주도는 왜 현마암은 왜 외담으로 쌓을 수 있느냐? 표면이 거칠어요. 예, 거칠기 때문에 돌과 돌의 마찰력이 아주 극대화돼 있어요. 현무암은. 그래서 탁 얹어놓으면 미끄러지거나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잘 안 해요. 만약에 저도 돌챙이처럼 돌을 조금 잘 튼튼하고 정갈하게 쌓고 싶다 하면은 잘 쌓을 수 있는 꿀팁 한 가지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돌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을 좋아하게 되면 돌과의 교감이 생기고 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 구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떠오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수록 늘어요. 그렇죠. 돌담 쌓기는. 알려줄 것이 너무나 많은 조한진 선생님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논문인데요. 제주도 돌담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누구나 쉽게 이제 제주도 돌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는 제주도 돌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지역마다 약간 돌담의 특징 그리고 돌담을 쌓는 축조 방식 예, 초보자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제주도 돌챙이에 대한 뭐 이야기와 뭐 도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골고루 들어있는 약간 돌담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는데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조한진 선생님이 바라는 건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제주 돌담 문화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래요. 제주의 언어와 돌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